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요리입니다. 요즘에 입을 밀착하고 있는 팩이 있는데요.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팩을 붙여주면 화장도 쏙쏙 잘 먹고 피지 조절도 잘 돼서 애정하는 마스크 시트입니다. 세수를 하고 와서 팩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뿅! 짠!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폭염이다, 장마다 해서 피부도 번들번들거리고 피지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햇빛 알레르기까지 있어가지고 장시간 외출을 하거나 자외선을 보면 붉게 얼굴에 올라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두드러기처럼 울룩불룩 피부가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면 피부 진정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만난 이 마스크팩은 두 가지 고민을 모두 다 해결해주는 팩이라서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아주 물건이에요. 수많은 간증 리뷰와 인증들이 폭발하는 화제의 바로 그 TN 마스크팩. 드디어 꿀요림도 찾아서 써보게 되었는데요. TN 마스크팩은 6가지의 피부 건강에 우려가 되는 성분들을 모두 제외를 시키고 순한 자연유래 성분만을 담아서 만든 착한 마스크팩입니다. 꿀요림은 햇빛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로 예민한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꿀요림의 피부에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TN 마스크팩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화해 그리고 얼루어 품평단 98%가 만족했다는 바로 그 화제의 TN 마스크팩. 제가 직접 써보니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게 되는 제품이네요. 요 팩의 시트, 요 시트도 보통 시트가 아닌데요. 나노 극세사 원단 조직의 조밀한 섬유 구조 덕분에 피부에 아주 초밀착되는 그러한 마스크 시트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팩을 한 장 붙여주기만 해도 하루 종일 화장 잘 먹었다, 피부 좋아 보인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마스크 팩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던 에센스 25g의 바로 그 위엄. 이 작은 마스크팩 한 장에 에센스 앰플 한 병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긴급 수분 충전에 좋겠습니까? 이거 한 장을 딱 붙여주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진정되는 것도 보이고 피지가 조절되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마스크 시트라서 손이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다 쓴 팩도 마르질 않는단 말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팩이야. 티안나게 티내고 싶은 날엔 TNAC 매끈매끈 진정 시트 마스크. 이 마스크 시트는요, 건강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트러블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 팩인데요. 요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도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꿀요림도 그거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여름 되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을 딱 보면 얼굴이 번들번들거리기도 하고 또 피지가 올라왔다는 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날에는 무조건 눈 뜨고 세수하자마자 바로 TN 뽀송뽀송 피지 조절 시트 마스크 팩을 붙여줍니다. 피지 조절 컴플렉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도 막아주고 그리고 모공 케어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거의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씩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이거를 쟁여놓고 이 팩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뽀송뽀송 피지 조절 시트 마스크를 붙여보겠습니다. 에센스가 막 툭툭 떨어져서 아까워요. 너무 시원해. 목에도 이렇게 얼굴에 팩을 붙이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 시간은 놓치지 않고 아침에 청소를 합니다. 얼굴 팩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는 동안 청소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밖에 날씨를 보니까
오늘 하루도 장난 아니게 더울 것 같아요. 그래도 꿀유리님의 피부는 문제 없습니다. 흰 마스크팩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뽀송뽀송하게 무너짐 없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집에 돌아오면 자외선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매끈매끈 마스크팩으로 진정시켜줄 계획입니다. 이만 출근을 하러 가야 돼서 영상을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